재충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편안함 속에서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쉼을 갖는다면 능률도 오를 거라고, 집중력까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.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현역 시절 때는 항상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것을 위해서, 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나는 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. 파나소닉 안마의자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안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노력이라는 단어를 감히 넣고 싶습니다.